안녕하십니까. 평생 사주를 해오고 있는 발봉쌤입니다. 근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년월일이 똑같은 거나 내지는 상둥이 사주, 삼둥이 사주, 뭐 사란성, 그죠? 또 이혼, 삼혼, 사혼에 대해서 가지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탁 부러지게 아직까지 그 논리가 다 맞다고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기의 설이 내 설이 뭐 좋다 맞다 이런 정도에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철학자 있으면서 평생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이란성 상둥이 아빠입니다. 그러함에서 상둥이 사주를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년월일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생년월일이 똑같다는 것은, 자, 아버지가 씨를 주고 어머니 뱃속에서 열 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생년월일이 정해지죠. 그래서 또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 선생님, 제왕절개를 하면 운명이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제왕절개도 운명이다.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수술을 했던, 자연분만을 했던, 생년월일은 내 태어난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똑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났는데, 한 명은 거지고, 한 명은 그로 배짱이고, 한 명은 대통령이고, 한 명은 이미 고인이 됐고, 그죠? 왜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시간 같은 분에까지 나누면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백 명이 1분 안에 태어나고, 그죠? 근데 사주의 시간은 뭡니까? 자, 우리가 2시간을 1시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게 자축임묘진사오미신유술해 시간으로 나누는데, 그러면은 24시간을 2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좀 포함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0에서 500명 정도, 태어난 같은 생년월시까지 따지면 300에서 500명. 그 우리나라만 그런데 전 세계를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몇만 명이 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폭탄선이라 그랬냐면, 사주는 아무리 잘 보아도 그 사람 인생의 80%입니다. 80%는 이렇게 기차 내일처럼 이렇게 짜져 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너의 살아가는 운명이 이렇게 짜져 있는데, 자, 우리가 어제 아래 5도만 추워도 많이 춥게 느껴지고, 5도만 오늘 더워도 굉장히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파장에 일어나는 그 체감 온도는 굉장히 큰데, 20%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20%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선천운과 후천운이 있다는 거예요. 선천운은 뭡니까? 엄마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조사해 보면 선천운을 알 수가 있고요. 후천운은 내가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99년 5월 11일에 태어났다, 난 12세에 태어났다 하면은 그때부터 후천성이 정해지는데, 후천성 안에는 이름 성명학이 포함이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운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 포함되는 게 뭐냐면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자, 북한인지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가 포함이 되고, 미국인지가 포함이 되고, 자, 시대적인 상황이 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시대인지, 6.25 때 시대인지, 2021년의 시대인지, 이 시대의 성향에 따라서 사주는 또 이렇게 20%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의 이혼과 삼혼과 사혼에, 요즘은 5집 중에 한 집이 이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또 재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DNA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다시 재결합한 엄마 아버지의 어떤 선천운을 또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정해지는 것이 우리가 DNA라 그러고, DNA가 내 후천운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나도 내 삶의 운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북한에서 저기 골짜기 회릉쯤에서 아주 시골에서 생년월일이 내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서 태어난 생년월일 똑같은 사람하고는 이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과론적으로 끼어 맞춰서
그 동네에서도 그 나름대로 방귀 뀌나 끼고 밥 먹고 살면 강남에 20억짜리 사는 거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끼 맞췄는데, 그 사람인데 가보면 물어보십시오. 북한에 사는 그분인데 가히 물어보면 똑같다고 할는지, 예,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끼에 맞추기라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선천우는 80%를 따라가는데, 다시 정리하면 지역적인 거, 시대적인 거, 예, 엄마 아버지 DNA적인 거, 이혼인가 사모인가 사혼인가, 거기서 엄마가 혼자 사느냐 아버지가 혼자 사느냐, 재결합을 했느냐 따라서 DNA 따라서 20%가 또 정해지고, 풀어서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남잔지 여잔지 대운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쓴맹학이 또 포함이 되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였냐. 예를 들어서 같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에 어떤 옷을 입혔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강아지는 예쁘고 어떤 강아지는 안 예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죽하겠냐. 사람은 그 이름을 지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느 제가 어떤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꽃을 보고도 이 꽃을 뭡니까? 그죠? 사화라 하는 거하고, 그죠? 조화라 하는 거하고, 그죠? 뭐이 꽃을, 그죠? 아름다운, 그죠? 아, 가화라 하는 거하고는 아름다운 가짜를 넣었다는 거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에 따라서 이 꽃도 아름다워지고 시들어질 수가 있고, 또한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마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꽃을 매일 아름답고 이쁘게 보는 이꽃 화장을 듣는 꽃하고, 이 욕을 늘 얻어먹고 무관심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꽃하고는, 예, 삶이 다르고 이 생동감이 다르고 또 그런 싱싱함이 다르고, 예, 향기가 다르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실제 저기 뭐 비닐하우스나 이래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가축에도 음악을 틀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어떤 분위기와 온도를 맞춰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역과, 그죠? 시대, DNA가 식물이나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똑같아.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그 사람의 운명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DNA가 엄마,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을 하고 어떤 그룹 회장이고 이런 DNA에서 나오는 생년월일과, 그죠? 내가 저 시골에서 정말 밥도 개워 먹는 생년월일과 DNA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사주학을 어떻게 믿느냐? 80%를 믿으라는 겁니다. 80%는 그냥 레일처럼 짜져 있는 길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 포항, 안강, 경주, 영천, 대구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럼 20%는 뭡니까? 이 기차에서 중간 내려서 KTX를 타고 가는 분, 내지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 분, 또 갑자기 내려서 뭐 헬기로 이렇게 서울로 바로 날아가는 분, 이런 분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뭐 어떤 이치를 내린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상둥이 아빠입니다. 이 상둥이 특히 이란성이죠. 이란성이 상둥이 아빠인데, 이 상둥이를 23년, 이제 23살이 됐네요. 이렇게 키우면서, 예, 상두기 사주와 생년월일 같으면 어떻게 참 다를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상둥이도 우리가 합인이 뭐 지장간이니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선천운과 후천운과 DNA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정리하고 싶고, 그러면 대한민국 만세는 어떡하며, 이동국이 자제분들은 어떡하며, 그죠? 우리 또 노래에 또 나오는 그 가수분들 있잖아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들어보는 신분들, 예, 그 선천성과 후천성의 차이가 있고, DNA가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겨도 성격이 다릅니다. 쌍둥이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저는 23년을 키워서 잘 압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 물어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예, 그것은 선천운과 후천운의 차이고, 결국적 부모의 DNA의 차이고, 또 역학적으로는 엄마 아버지 그 만난 사람, 재혼했는 사람, 엄마 아버지 사주 대운과 다르고 세운이 다르고, 그분이 지금 대운을 잘 달리고 있는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는 후천운이 달라지는 거고, 또한 그 엄마가 혼자 살면서 키우는 그 뭡니까? 그 힘든 그 DNA는 또 달라지겠죠, 후천운이.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지역과 시대와, 야, 여기서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둥이 사주든 우리가 힘 있는 사주든 또 약한 사주든 모든 것은
우리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자를 갖고 나옵니다. 그 인자가 첫째 조화이 되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DNA가 조화이 되고, 그죠? 스스로 자기 선천운이죠. 선천운은 그 후대부터 참 멀리서부터 내려오는 본인의 어떤 삶에, 예, 우리가 전생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역통이 열려만이, 해안이 열려만이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여기서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역통을 얘기하면은, 예, 너무 질문이 많아지고 깊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역통이란 것은 아무나 열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스님들이 하는 불통, 예, 또 무속인이 선생님들이 하는 신통,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이 도를 닦아서 하는 도통, 또 기예 공부를 해서 하는 기통, 그죠? 이런 통일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단계 넘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선천운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그 이상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는 역을 하시는 분들은 선천운과 후천운을 보아야 되고 DNA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그 사람 운명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란성과 이란성. 그죠? 그죠? 삼란, 그죠? 사란, 오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예, 나오는데, 그 애들마다도 다 운명이 다른 것은 선천운과 후천운이 다를 뿐이고,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엄마, 아버지 DNA가 다르고,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 생년월일을 조사하게 해야 되고, 선천운과 후천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지역과 시대를 볼 줄 알아야만이 정답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가까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역을 하시는 분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선천운과 후천운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DNA라는 것은 일단은 쉽게 찾는 방법은 엄마, 아버지 사주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 엄마, 본 엄마 같으면 본 엄마를 풀고, 새로 들어온 아버지, 그럼 새로 들어온 아버지를 그때 풀어야 되고, 그럼 그 전에 아버지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아빠를 풀어봐야 되고, 이혼하기 전에 엄마를 풀어봐야 되고, 또한 새로 들어온 엄마의 사주를 풀어봐야 현재 후천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태어나면서 다섯 살이 됐는데 다섯 살에 갑자기 엄마가 이혼을 하고 다른 아빠가 들어왔어요. 또 아빠가 이혼하고 다른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후천운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엄마가 어째 전에 아버지는 좀 못 살았는데, 예, 엄마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새로 들어온 아빠가 빌딩도 갖고 있고 큰 사업주도 갖고 있고 성격도 너무 좋고 또 처신도 좋고 사랑 또한 넓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상황과 DNA와 엄마 아버지 그때 들어온 엄마 아버지 생년월일,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가는 부모들은, 예, 그 엄마 아버지만 풀어보면 되겠죠. 예, 그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풀어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운명이 달라지는 거고, 또 상둥이라도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인이 지장간을 보니 뭐 여러 가지 또 상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것을 정리하기는 정말 힘들어서 저는 오로지 선천운 후천운을 알아야만이 그 상둥의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나머지는 결과론적으로 그냥 끼워 맞추는 학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됐고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네, 다음에 같이 공부를 같이 해볼 의향이 있는 분들은 조금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제가 다음에 올리는 다른 영상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저기 멀리 바닷가에서 평생이 사주를 공부하고 있는 팔봉쌤이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